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히 계셨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 소원 성취하는 법 사회, 소원 성취하는 법 사탄을 강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나 마음속에 소원 성취가 있습니다. 선생님 맞죠? 네.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그러면 소원을 이루려면 결국에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소원을 이루고 소원을 이루려고 정진하고 노력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행복해지기 위해서. 네. 맞죠? 네. 그러면 행복해지고 소원이 이루어지는 웃음 테크닉을 조금 설명하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복이 들어오려면 웃으면 복이 와요 말이 있는 것처럼 웃어야 됩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웃어야 돼요. 이래 이야기하니까 스님요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요 이라는데 월요일은 원래 없고 화요일은 화가 나도 없고 수요일은 수시로 없고 목요일은 목이 터져라 없고 금요일은 금방 없고 또 없고 토요일은 토실토실하게 웃고 일요일은 일 없어서 웃는다 이런 말이 있듯이 첫째, 힘차게 웃으며 하루를 시작하라. 눈을 뜨자마자 웃어야 돼. 그래야 활기찬 하루가 됩니다. 네. 설명 맞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세수할 때 거울을 보고 웃어야 돼요. 네. 세수 탁 하고 얼굴이 깨끗해졌을 때 탁 거울 보고 한번 샥 웃으면 거울 속에 상대방도 나를 향해 웃어주는 거예요. 네. 기분이 좋고 하루가 웃으면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 밥도 웃으면서 먹어야 됩니다. 네. 여러분 화가 나고 열받아서 밥 먹으면 얹힙니다. 네. 체합니다. 네. 밥도 웃으면서 네. 웃으면서 먹어야 되고 네 번째, 보는 사람마다 웃어야 돼. 네. 보는 사람마다. 보는 사람마다. 저는 한 번씩 해우소 가서 그걸 보면 우하하! 이래 웃어요. 그래서, 우울증 환자도요, 두 가지 우울증 환자가 있는데, 귀에 꼬꼬꼬, 이래 웃으면 다니는 환자 있죠? 네. 그런 사람은 암에 절대 안 걸려. 근데 어떤 우울증 환자는, 안 웃고, 어두운 거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은 10년, 15년 진행되면, 암이 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보는 사람마다 웃어야 되고 그리고 결혼식장에 가서도 큰 소리로 웃어야 돼요. 아는 남자 거사님, 그냥 순수하게 아는 남자 거사님 결혼식장에 갔는데 여러분들이 그 결혼식장 앞에서 울고 있어 보세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맞죠? 네. 결혼식장에서도 큰 소리로 웃어라. 그것이 축하의 표시입니다. 네. 그 다음에 화장실에서도 웃어라. 네. 볼륨 보면서 이렇게 웃으면 건강이 좋아져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 시청자 여러분, 오래 살려면 웃어라. 오래 살려면 웃어야 돼. 장수국가 보면, 장수나라나 장수국가 보면 100살 넘게 사시는 분들이 시도 때도 없이 웃어요. 크게 웃을 일도 아닌데 약간 기분 좋은 일인데도 막 웃어요. 막 박장대소하고. 웃는다는 것은 그만큼 건강에 좋습니다. 1분을 웃으면 이틀을 더 삽니다. 여러분은 오늘 한 달을 한 달 수명 연장을 했어요. 이틀을, 1분을 웃으면 이틀을 더 살아요. 한 달을 수명을 여러분들은 연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5분간 웃으면 어떻게 되느냐? 5분간 웃으면 500만원치 병원에서 영양제 맞는 거. 영양제 500만원치 영양제 맞는 거 마치 건강에 좋아요. 5분간 웃으면 500만원 상당의 엔돌핀이 몸에서 생산되는 겁니다. 아프면 줄기세포 맞으러 하지 말고 네. 네. 웃어야 돼. 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자신의 아홉 번째로 자신의 웃는 사진을 걸어놓고 수시로 바라봐야 돼. 스님도 보화사에서 희한한 일이 생겼어요. 제가 보화사 법담선에 술술 풀리는 소원성취 이야기 프로필 사진에 보면 마이크 들고 이 사진이 있거든요. 이 사진이 이제 우리 절에 걸려있어요. 그것을 걸어놓고 매일 제가 하루에 수십 번 쳐다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웃을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자신이 웃는 사진을 걸고 수시로 바라봐야 돼. 아시겠죠? 정말 중요합니다. 방아착에 관한 강의를 할까 하는데 어떤 눈먼 장님이 벼랑 아래서 사람 살려요! 사람 살려요! 하는 겁니다. 왼손님이 이제 그 길을 지나가시다가 그것을 보게 되는데 장님이 벼랑 아래로 떨어졌어요. 근데 나뭇가지를 잡았습니다. 나뭇가지를 잡았는데 그 밑에 땅하고 그 장님의 발 높이하고는 요만큼 차이 있어요. 그냥 톡 놓으면 손 놓으면 탁 사는 거예요. 근데 장님이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 장님은 십리길 낭떠러진 줄 알고 있거든요. 발이 안 닿으니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자, 그 스님이 웃으면서 교사님 손을 놓으면 살 수 있습니다. 이래도 겁이 나서 놓지를 못한 거예요. 발이 안 닿아 있으니까.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장님은 두려움에 떨며 그저 살려달라고 외쳤는데 방아착이라 바로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앞을 못 보시는 분이 손을 놓고 내려놓고 땅에 발을 디뎠으면 아무렇지도 않게 근심 걱정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집착에 이끌려 열반에 경지에 가지 못하는 사람에게 던지는 부처님 화두가 문득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이 고통스러운 환경과 또 괴로운 환경과 이 아픈 마음이 빨리 바뀌고 싶죠? 그러면 간단해요. 세상을 바꾸는 방법은 세상이 바뀔 때까지 하늘에서 감떨어질 때까지 멍하니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이 지금 바뀌면 돼요. 여러분이 바뀌면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또 여러분들께서 오늘부터 남편과 아이들에게 활짝 웃어보세요. 월급 봉투가 얇아도 활짝 웃으면서 여보 참 이 돈 벌려도 힘 많이 들었지 여보 하면서 힘내요 고마워요 하면서 남편한테는 고마워요 이 말이 제일 힘나는 말입니다. 남편 교사님들은 부인한테 사랑해요 이래 이야기를
수시로 여자분들은 아내분들은 확인받고 싶어 하거든요. 네. 남자 거사님들은 사랑해요. 보살님들은 고마워요. 고마워요. 예. 그래서 내 자신이 바뀌어야 세상이 바뀌는 법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잘 써야 됩니다. 네. 일체 유심조란 말이 있는데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어느 절에 그 보살님이 열심히 기도하러 다니셨는데 네. 108배도 하고 때로는 또 3,000배 기도도 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하셨는데 남편이 이렇게 큰 부자가 되었어요. 부자가 되니까 남편이 다른 데로 눈을 돌리다가 이제 바람을 피웠는데 이 보살님의 딸이 25살인데 네. 딸보다 어린 여자랑 바람이 난 거예요. 23살짜리 아가씨랑 바람이 난 거예요. 이 아내분이 피눈물 나는 거예요. 네. 내가 그 50평생을 남편 뒷바라지하고 남편 내조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했는데 남편이 이제 묵고 살만 하니까 딸보다 어린 아이가 바람 피우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네. 그 전에 남편 잘 되라고 하, 절에 가서 막 기도하면서 우리 이랬는데 부처님이 어쨌든 복 좀 주시사는데 남편 좀 잘 되게 이래 빌었는데 이제는 절에 와가지고 부처님 너 어쨌든 저 인간 바람 좀 못 피우게 해주시사 바람 좀 못 피우게 증오에 끓는 마음으로 빌었어요. 그리고 남편도 두 집 살림하니까 돈도 많이 들어가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거든요. 네. 집에 오면 본부인이 이혼하자 하면서 떼떼거려서 하지. 그러니까 막 술 담배를 많이 하게 되고 네. 이러다 보니까 건강이 악화돼가지고 뇌경색으로 쓰러졌어요. 뇌경색으로 쓰러지니까 젊은 아가씨가 병가를 할라 해요 안 할래요? 바로 보따리 싸버렸어요. 예. 그럼 이제 그 병간호는 누가 해야 됩니까? 그렇지. 조강지 저 본분이 해야 되죠. 병간호 하는데 얼마나 이 아내가 증오에 찬 마음으로 빌었던지 막 쉽게 말해서 1급 뇌경색이에요. 그러니까 막 거동을 못하고 그 대소변 누가 받아내야 됩니까? 예? 본분이 받아내야 되죠. 3년을 받아내지, 3년을. 아~ 3년을 대소변을 받아내니까, 만세가 아니고,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린 거예요. 네. 여러분, 3년간 남편 대소변 받아내보세요. 안 살랍니다. 그러니까, 절에 와서, 그 절에 주지스님께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소연하기를, 스님, 지금 3년간 대소변을, 남편 대소변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정말 살고 싶지 않습니다. 집에 가면 지옥입니다. 차라리 스님, 남편이 바람 피울 때가 되어보겠습니다. 남편이 바람 피울 때는 미안하니까 생활비라도 칼같이 갖다 주던데. 지금은 남편이 꼼짝 못하니까 내가 돈을 벌어야 될 상황입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자 그 절의 스님께서 보살님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습니다. 일체 유심조입니다. 라고 법문을 그 스님께서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일체가 유심조라.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말입니다. 행복과 불행은 극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 중에 28명은 지금 500만원짜리 영양제 맞은 거 다름없다면서 기분도 좋고 이런 말 하는데 2명은 스님이 강의를 하든 안 하든 속으로 스님 강의를 들으니까
인간 바람 피운 거 생각나는데, 예. 인간을 용서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아. 요건 따라하십니다. 방아착. 방아착. 예. 그, 증오에 찬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내려놓고 객관적으로 통찰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리고, 소원 성취를 하려면은 자식이 잘 되어야 됩니다. 네. 무엇보다도 소원 성취를 하려면 자식이 잘 되어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자식만, 여러분들이 키우고 있는 아들, 딸만 잘 되고 크게 성공하고 승승장구하면 그보다 더 큰 소원 성취가 없습니다. 네. 자식을 훌륭하게 키워야 되는데 자식을 바꿔서 자식을 잘못 키워서 이 집안이 몰락한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제 자식을 잘 키워야 되겠다는 교훈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식을 훌륭하게 키울 수 있느냐 그것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엄마가 7대 독자 아들 낳았어요. 7대 독자 아들이면 막 머리에 막 이고 다니는 거예요. 네. 우리 7대 예, 대를 이어주는 우리 아들 하면서 집안이 형편이 좋지 못했지만 어릴 적부터 아들이 사달라는 거 다 사주고 그게 이제 습이 되니까 이 아들이 이제 7살 정도 되었는데 백화점에 가죠. 백화점에 가면 뭐 뽀로로라든지 막 예쁜 인형과 장난감 로봇 같은 거 뭐 많잖아요. 백화점에 가면 뭐 좋은 장난감 뭐 로봇 이런 게 많은데 그걸 보면 엄마 저거 사줘 아빠 저거 사줘. 근데 요즘은 장난감이요 수십만 원짜리도 있지만 수백만 원짜리도 있어요. 그죠? 막 수백만 원짜리 장난감 저런 거 사줘. 그 어린 아이가 뭐 가격이 뭐 비싼 건지 뭐 싼 건지 압니까? 눈에 좋아 보니 저거 사줘. 그러니까 아빠가 아들아 저건 안 돼. 저건 안 돼. 왜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기 힘들잖아. 참 어린 아들한테 돈이 없어서 못 산다 하면 그래서 다음에 사줄게. 다음에 사줄게 하니까 이 아이가 막 덜어놓으버린 거래요. 울면서 막 달동아도 눈물이 덜어놓으버리니까 자식에게는 부모가 없다는 말처럼 또 아빠 엄마가 무리하게 이래가지고 장난감 사주고 그렇게 하루하루 성장을 하게 됩니다.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그래도 아빠 엄마가 이 아이의 용돈이나 이거를 겨우겨우 이렇게 대해주고 있었는데 이제 한 19살, 20살 되니까 머리가 구겨지니까 여자친구도 만나야 되고 용돈이 부모님이 주는 용돈으로서는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네. 부모님이 7대 독자라서 용돈을 또 넉넉하게 주는 편이었거든요. 네. 그래도 자기가 쓰는 이 용돈에 비하면 5분의 1도 안 돼요. 네. 또 친구들 만나면 지가 밥 다 사고 용돈이 부족하니까 이제 20살 정도 되니까 아빠 엄마 생활비 형편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빠 엄마 보고 용돈 더 달라서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친구들 어울리 다니고 PC방 다니고 담배 피고 이래 하다가 이제 야 우리 여자친구랑 며칠 있다가 제주도로 놀러 가기로 했는데 돈이 턱없이 부족해 이러니까 옆에 노는 친구들이 그러면 아는 데가 있는데 우리 친척이 아니고 아는 데가 있는데 그 할아버지 할머니밖에 안 살아. 그래서 그 돈만 좀 한 50만 원 100만 원 훔쳐 나오자 가지고 나오자 그래 된 거예요. 그래서 그 7대 독자 아들이 나는 그 옆 친구가 그 정보를 제공한 친구가 나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 얼굴 아니까 한 번씩 놀러 가서 아니까 내가 가면 안 되고 네가 가. 그래서 7대 독자 아들이 그 할아버지와 할머니와는 일면식도 없는 그 7대 독자 아들이 새벽 2시에 할아버지 할머니는 새벽 2시에 깊은 잠에 빠지지 않습니까? 갔어요. 순수하게 지갑에 돈만 딱 지갑이 어느 위치에 있다는 정보까지 다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7대 독자들이 지갑을 딱 들고
지갑을 들고, 지갑을 보니까, 딱 보니까 몇십만 원 있는 거예요. 지갑을 들고, 딱 챙겨가지고, 나가려고 하는 순간, 모르고 할아버지 다리를 밟아버렸어요. 나오다. 어르신들 잠귀가 밝지 않습니까? 네. 벌떡, 할아버지께서 벌떡 일어나면서, 네 누구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할아버지도 남자인지라, 그 도둑을, 7대 독자들, 즉 도둑을 잡는 거예요. 네. 그럼 잡으면 잡혀야 됩니까? 나가야 됩니까? 나가야 돼. 예? 네가 7대 독자 입장돼 보세요. 잡히겠는가? 안 잡히려고. 네.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잡아야 되지만, 네. 그 7대 독자 입장에서는 안 잡혀들 거 아닙니까? 네. 밀치고 도망간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젊으니까 힘이 세다 보니까 밀쳤는데, 70대 할아버지는 힘이 좀 연로하지 않습니까? 네. TV 모서리에 머리를 찧어가지고 뇌출혈로, 뇌진탕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된 겁니다. 단순 절도는 뭐 얼마든지 이렇게 정상 참배 되지만 살인은 이거는 그 제목이 형사들이 급하여 지문 채취하고 그래가지고 제목이 특수 절도 밤에 살인 강도 이게 제목이어가지고 사형수가 된 거예요. 그 장례 촉망되는 아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사형 재판을 받아가지고 살인자가 되어서 어제 사형 집행이 다가왔는데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네. 사형 집행이 다가왔는데 이제 교도관이 마지막으로 유언이 없느냐, 마지막으로 뭐 담배 한 대 줄까, 뭐 마지막 이제 형장이 이슬로 사라져갈 사람인데 그래서 손이 꽁꽁 묶인 상태에서 예 담배 한 대 주시고 우리 엄마 좀 불러주십시오. 그 엄마가 그 소식을 듣고 막 피눈물을 흘리면서 아이고 이놈아 자식아 내가 너를 이렇게 왔나 하면서 아이고 뭐, 너무나 가슴 아픈 거예요. 담배 한 개피를 다 피고 엄마한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엄마 가까이 오세요. 이렇게 꽁꽁 묶인 상태에서 가까이 오세요. 아이고 우리 아들아 무슨 이야기 하려고 우리 아들아. 그 아들이 엄마 귀에 소곤소곤 대면서 이빨로 엄마 귀를 물어가지고 뜯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외마디 한마디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면서 형장의 이슬로 사형이 집행돼가지고 처절하게 죽었습니다. 그 집안은 대가 끊기고 몰락하게 됐죠. 제가 왜 이 강의를 하느냐, 왜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냐. 자식을 키울 때는, 자식을 위해서 기도는 하되, 집착을 하면서 키우면 안 돼요. 네. 집착을 하면서, 어느 어머니가 열 달 동안 배 아파 나온 아들, 딸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예를 들면, 아들 둘이가 있다. 장남이 너무 예뻐. 그러면 장남한테 집착을 하고 이렇게 키우면 신경 안 썼던 막내 아들은 잘 자라는데 장남 몸도 약하고 편식도 잘해요. 그게 인생의 진리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기도는 하되 집착을 하면 안 됩니다. 내 몸에서 나온 내 자식이다. 내가 배 아파서 나온 내 자식이다.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 거다. 이런 소유의식에서 집착심이 생기고 애착심이 생기고 그런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 몸도 내 것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 한 50년 후면 내 몸도 내 것이 아니에요. 네. 내 몸도 내 것이 아닌데 어떻게 내 아들 내 딸이 내 것이라 생각합니까? 네. 그냥 이 엄마랑 아빠랑 인연이 되어서 이렇게 내 몸을 빌어 태어났구나. 그냥 잘 되기만을 멀리서 기도를 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자식이 훌륭하게 돼요. 자식이 훌륭하게 될 때 여러분들 소원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 세명 맞죠? 네. 우리 보아사 회원 큰스님께서 상자인 제가 날마다 성승장구하니까 얼마나 든든하신지 모릅니다. 큰스님 입장에서는 제자가 잘 되는 게 좋겠죠? 네. 방금 그 사역 이야기가 나와서 한 가지 더 하겠는데, 네. 실험을 했어요. 어떤 나라에서. 이제 이웃 나라에서 실험을 했는데, 이제 사형수를, 어차피 이제, 사형수가 된 사람을, 실험을 해가지고, 이웃 나라에서 여러 가지로 실험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당신을, 사형을 시키겠는데, 사형 방법이 좀 독특합니다. 단, 이 사형 방법을 따라주면 당신 아내와 가족들한테, 좋은 집하고 이런 거를 좀 제공하겠소. 당신, 유가족들한테 좀 이렇게 잘 해주겠소. 금전적으로 잘 해주고, 보상금적으로 주겠소. 그리고 이왕 죽을 목숨,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바늘로 당신의 손가락을 하나 톡 따가지고 이제 피를 빼겠어. 그랬어요. 그래서 손 묶어 가지고 눈 가리고 이래 가지고 양동에다가 피를 이제 바늘로 탁 따가지고 피가 한 방울씩 떡떡떡떡 떨어지게 한 거예요. 누구보다 그 피 떨어진 소리 들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 피를 깊게 나오게 안 하고 한 1, 2분이면 지혈이 되게끔 그 정도로 이렇게 했어요. 네. 교도관들이. 네. 그리고 나서 그럼 1, 2분이면 피가 멈추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사형수는 눈을 가린 거예요. 네. 그리고 피가 멈춰도 물을 틀어가지고 수도꼭지에 물을 틀어서 마치 자기 핏방울 떨어지는 소리 마냥 떡, 떡, 떡 이렇게 실험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1, 2분 후면 그 사형수는 피가 멎었고 피는 한 방울도 그 이상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형수는 자기 몸에 피가 빠져나오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48시간 후에 그 사형수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이제 그 관계자들이 부검을 해보니까 그 사람 몸에 피가 한 방울도 없이 피가 다 말라버린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형수는 자기 몸에 피가 다 빠져나가는 듯한 착각과 또 실제로 그러한 고통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 몸속에 피가 다 말라버린 거예요. 너무나 끔찍한 고통에. 문득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즉 일체가 유심조다. 이것 또한 자신의 마음이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네. 맞죠? 네. 나는 내 몸속에 소중한 피가 다 빠져나가서 죽는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실제로 자신의 몸속에 있는 피가 다 마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피가 마르는 그 고통을 느끼면서 죽어간 겁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마음이 형상을 만드는 겁니다. 행복도 자신이 만들고 불행도 자신이 만들고. 여러분들 행복하지요? 네. 여러분들 행복하다고 느끼면 앞으로 행복한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네. 여기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불행한 거예요. 행복도 내 탓, 불행도 내 탓. 한 스님의 이야기를 하겠는데, 어느 스님이, 한 35살 정도 된 스님이 이제 깊은 산중으로 들어가셔서 수행 생활을 하고 이제 기도 정진을 하려고 깊은 첩첩 산중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유일하게 자기한테 신도라고는 그 마을 이장님, 마을 이장님이 그 스님한테 신도이자 그리고 또 자문을 구하는 어르신이었어요. 깊은 사중에 들어가니까 자기 옷이 이런 법담 스님처럼 이렇게 가사장삼이 한 벌밖에 없는 거예요. 한 벌밖에 없는데 그 빨고 입고 이라고 했는데 그 쥐가 새벽이면 스님이 이제 가사장삼을 이제 벗으시고 새벽에 이제 주무시고 이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예불을 하시고 하는데 쥐가 새벽에 와가지고 자기 스님 옷을 깔아 먹는 거예요. 그 먹을 게 별로 없으니까 쥐는 다 깔아 먹잖아요. 그러니까 한 벌 보여진 이 가사장삼이 기도하는 옷을 제대로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쥐를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을에 내려와서 자기 신도이자 마을 이장님이신 박시관 이장님이신 그분께 부탁을 해가지고 고양이 한 마리를 부탁을 얻어왔어요. 고양이 한 마리를 얻어와가지고 스님 그 가사장삼 옆에 고양이를 딱 묶어놨는데 풀어놓으면 도망갈까봐 묶어놨는데 이제 겁만 주게 해가지고 불가에서는 살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겁만 주고 접근을 못하게 하려고 묶어놓고 이랬는데 그러니까 쥐가 그때부터 사라진 거예요. 겁이 나서 안 온 거예요. 오면 고양이가 잘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쥐가 사라지고 해결됐는데 그럼 고양이가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고양이가 배가 고픈 거예요. 쥐를 먹도록 풀어놔버리면 쥐를 잡아먹을 건데 살생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묶어놓으니까 고양이가 배가 고프니까 이제 순수하게 고양이를 우유를 먹이자. 우유를 먹이는 것은 좋은 일이지 않느냐. 이 생각인데 우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깊은 산 중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없어서 다시 마을에 내려와가지고 그 자기 신도이자 그 이장님한테 박시관 이장님한테 내 고양이를 우유를 먹여야 되는데 우유가 뭐 하늘에 떨어진 것도 아니고 저 이장님 소 한 마리만 좀 마련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이장님이 존경하고 있던 스님이라 소를 이제 우유 잘 나오는 소를 한 마리 보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쁜 첩첩사중이 데려가서 예불하면서 고양이가 스님 가사장상을 딱 지키게끔 하고 배고플 때마다 이 우유를 짜서 고양이를 먹였어요. 그런데 원래 소를 키우려면은 옆에 한 사람이 소 키우는 목동에 하나 붙어 있어야 됩니다. 맞죠? 여물도 줘야 되고 고양이는 해결되는데 소를 30세끼 여물을 줘야 되고 똥 좀 채워줘야 되고 일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마을에 다시 내려와가지고 그 마을 이장님한테 자초지종을 이야기해가지고 저 어르신 소가 와서 우리 고양이가 우유는 잘 먹는데 소를 관리하고 소를 키울 아이가 하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집없고 가난한 한 15살 정도 되는 가난한 아이를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적당히 가르치면서 이 소를 좀 지키고 소를 관리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부탁드립니다. 이래 이장님한테 간절하게 사정을 이야기를 하니까 이장님께서 보니까 집 없고 아빠 엄마 없고 불쌍하게 사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빠 엄마 없이 집 없이 노숙 생활을 하다시피 하는 아이는 차라리 스님한테 맡기는 더 낫잖아요. 그래서 그 스님한테 보내드렸어요. 보내니까 그 아이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소 30세끼 염물 주고 뒤치다거리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14살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21, 22살까지 이제 장성한 겁니다. 그 스님은 그때 열심히 기도하고 계셨죠. 그 스님도 이제 한 40대 초반이 되셨는데 그 아이가 스님 할 말이 있습니다. 이제 21, 22살에 청년이 되니까 그래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스님 내 친구들은 여자친구도 사귀고 또 일찍 장가간 애들은 결혼도 하고 하는데 내 평생 소망 키울 겁니까? 저는 평생 소망 안 키울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스님이 저한테 무슨 염불을 제대로 가르쳐 주셨습니까? 저는 스님도 안 할 겁니다.
선임이 적성이 안 맞아요. 여자친구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안 그러면 내려갈 겁니다. 소 끌고 내려갈 겁니다. 기세가 등등한 청년의 말에 그러면 내가 한번 가서 이 또래 되는 처자 한번 구해볼게. 네. 그 가서 마을에 내려와서 이장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이 아이가 청년이 돼가지고 네. 이제 몇 년 있다 장가를 가고 싶어 하니까 네. 이제 외로우니까 처자분 여자분 한번 이렇게 소개해 주시죠. 막 외롭고 힘든 처자분. 그 이장님이 또 그 동네 마당바라입니까? 네. 그래서 어렵게 수소문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이제 청년이 있는 그 깊은 산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청년과 그 처자와 네. 결혼하다시피 해서 네. 아이 낳고 네. 이런 거예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점점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니까 마을 전체가 깊은 산중으로 이사를 다 하게 된 겁니다. 그래 되겠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마을 전체가 이사를 다 하게 되는데 인간의 욕망은 영원히 만족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를 가지면 두 개를 가지고 싶고 두 개를 가지면 세 개를 가지고 싶고 끊임없이 가지고 싶고 끊임없이 원하게 됩니다. 선생님 맞습니까? 사람은 가벼운 마음가짐으로 생활해야 돼요. 이렇게 많은 욕망과 짐을 가슴에 안고 어깨에 짊어지고 생활하면 오히려 안 됩니다. 그래서 가벼운 마음가짐으로 생활해야 되는데 삶이라는 긴 여정에서 온갖 풍파와 싸워야 하는 인생의 돛담배에 무거운 짐을 싣고는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돛담배를 해서 인생이라는 파도와 인생이라는 풍랑을 만나면서 생로병사, 그다음 희노애락의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배에 너무 무거운 짐을 실으면 배가 항해를 못합니다. 생활할 때 가벼운 마음가짐으로 원하려면 욕심을 가지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욕심으로 꽉 찬 기도는 쉽게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 재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은 어디서 행복을 느끼냐면 사소한 것을 통해서 법담 선생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행복을 느껴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행복을 느끼시죠? 그래서 행복을 느끼시죠? 못 느끼도 할 수 없어요. 나는 내 방식대로 할 거예요. 그래서 사소한 것에서 작은 것에서 행복을 느낍니다. 예를 들면 부부간에 이제 남편이 아내한테 자기 밥 먹었어? 아니 여보 뭐 먹고 싶어? 갈비가 먹고 싶어? 그래 내가 소갈비는 못 사주더라도 돼지갈비 사줄게 따라와 하면서 이런 작은 거에 행복을 느끼고 어디서 불행을 느끼느냐? 여보 자기 밥 먹었어? 아니 여보 나는 먹었으니까 니 사먹고 와. 이런 사소한 것에서 슬픔부가 비극을 느끼고 설명 맞죠? 그래서 사소한 것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이고 그 작은 행복 하나가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려면 여러분들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다.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외로우면 기도하고 외로우면 염불하고 조용하면 참선 독경하라.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이것만 잘 들어도 해결이 됩니다. 그래 하시고 제가 7을 준비를 했습니다. 옆에 도반들 손을 잡고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같습니다. 예. 남편이 월급을 타오면 절반을 부모님한테 용돈을 드리세요. 예. 그래서 생활하기가 좀 힘들어요. 생활하기가 굉장히 힘들겠네요. 네. 월급의 반을 드릴 정도면 너무나 효자인데, 네. 쉽게 말해서 지나칠 정도로 효자인데, 네. 근데 그래서 오히려 물 생활하기 지금 힘드시겠지만은 행복하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보사님 자제분이 계시죠? 네. 아들 있습니까? 딸 있습니까? 딸 하나, 아들 하나 있어요. 예. 네. 딸 하나, 아들 하나인데, 보사님 아드님이 이제 세월이 흘러서 결혼했어요. 네. 그러면 보살님 남편처럼 하기를 보살님한테 보살님 남편처럼 하기를 바랍니까? 연락 끊고 그냥 잊어버리기를 원합니까? 첫 번째를 제가 지금처럼 남편이 하기를 원해요. 아들이 안 그러면 연락 끊는 걸 원해요. 아 남편처럼 하기 원하죠. 남편처럼 하기를 원하지요. 네. 그러면 이 세상에 효자 효녀는 성공하고 잘 되게 돼 있습니다. 남편이 그 몇 점 가는 내가 모르겠지만은 지금 이 마음으로 보살님도 마음을 다해서 시아버지 시어머니 모시면 틀림없이 건물이나 이 좋은 유산 상속을 해주리라 내가 확신합니다. 그걸 떠나서 시아버지 시어머니께 최선을 다하고 잘 모시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아들, 딸도 이 세상에 더 없는 효자, 효녀가 됩니다. 자식이 잘 되는 것이 진정한 소원성지 아니겠습니까? 네. 아시겠죠? 네. 예. 자, 여러분 만나서 행복했고 다음 시간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